이 문제는 지난번에 한번 풀어본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x를 라지 x를 구하는 거니까 라지 x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x 한 다음에 v0 한 다음에 t 이렇게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t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근데 t를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은 얼마의 높이에서 떨어졌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높이 h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요 h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h는 어떻게 알수 있냐면은 1/2 gt의 제곱으로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높이를 알아서 자 여기 여기죠. 높이를 알면 그를 이용해서 t를 구할 수 있고 이 t를 여기다가 구하면 x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높이를 알아야 돼요. 높이를 알수 있는 방법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역학적 에너지와 이 부분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공식을 쓰면 되죠. 그래서 높은 곳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1/2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더하기 mg에다가 large h 그다음에 낮은 곳에서는 1/2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인데 4v0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똑같은 m은 지우고 그리고 여기서 2분의 3v0의 제곱은 G의 라지 H 이런 식으로 쓸수 있죠. 그래서 H를 구할 수 있어요. H는 이렇게 쓸수 있죠. 2G분의 3V0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2분의 1 G의 T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또 약분 우리 이제 두요 요식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프니까 가고. 그러니까 3v0의 제곱은 g의 제곱 t의 제곱 우리가 t를 구하는 거니까 t의 제곱은 g의 제곱 분의 3v0의 제곱 그럼 t는 g분의 루트 3v0의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구했어요. x는 v0 t가 되니까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g분의 루트 3v0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그럼 몇 번이냐면 g분의 루트 3v0의 제곱 4번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의 깊게 잘 읽어야 될게 있어요. 자, 보면 찬 공의 위치를 1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파란색으로 하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갈 때 2초가 걸린 거고 얘는 최고점까지 올라갈 때 1초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 이런 공식 쓰죠. h는 1/2 gt의 제곱. 근데 여기 보면은 t가 두 배가 되면 h는 몇 개가 되냐면 네 배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 같은 경우에는 A의 높이는 B의 높이의 두 배가 아니라 네 배가 되는 거죠. HA가 네 배의 HB가 된다라고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어요. 니은을 보죠. 니은 같은 경우에 A에서의 속력은 10m/s라고 나와 있죠. 니은 같은 경우에 A 같은 경우에는 수평 방향의 속력이죠. 그러니까 4초 만에 얼마를 갔냐면 40m를 간 거죠. 그러니까 10m/s.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니은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귿으로 가볼까요? B에서의 속력은 A에서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죠. B에서의 속력을 구하면 되겠죠. B의 속력은 2초 만에 20m 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2초 만에 20m니까 역시 10m/s. A랑 B랑 속력이 같네요. 그렇죠? 틀렸어요. 그러니까 니은만 맞으니까 2번이 되겠네요.